14번 환자가 응급실에 들렀던 바로 이 삼성 서울병원. 여기서만 지금 3차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발병자였던 1번 환자의 부인이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더니 바로 이 지역 감염자,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닌 지역 감염자 나올 가능성 좀 더 자세히 한번 지켜볼 텐데요. 자, 일단 삼성병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설명을 했는데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환자 675명, 의료진 등 직원 21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지금 현재 양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1번과 14번이 슈퍼 전파자라고 불러도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왜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건지 일단 14번 환자가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슈퍼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삼성의료원에서 오늘 밝힌 것처럼 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송돼 온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입원 조치가 됐고 27일 5월 27일 날 입원하자마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원만 무려 17명의 확진 환자를 발생시켰고요. 그중 17명 중에서 2명은 의료진이고 나머지 15명은 이 환자 또는 환자를 찾아온 보호자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삼성병원에서 왜 어떤 식의 접촉이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울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경환 부총리가 공기 감염 없다고 강조하던데 35번 의사는 왜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건가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러니까 35번 환자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14번 환자한테 옆에 있던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엔 공기 감염 아니냐? 예. 이제 정부에서는 공기 감염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번 환자가 슈퍼 감염자로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고 이 14번 환자가 상태도 안 좋은 것만큼 고농도의 바이러스와 상당히 활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비교적 농도가 높아서 평소에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밀집 접촉의 범위가 좀 넓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 멀리 있었을지라도 마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개인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서 만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똑같은 그 버스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그날 네, 5월 27일 날. 예. 그때도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는 감염을 안 시켰는데 이 응급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을 이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아, 그 차이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그러면 공기 전파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환자가 그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 이렇게 기침을 했을 수도 있고 객담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분비물 형태로 공중을 스치면서 공기로 오랫동안 떠다니고 있기보다는 예. 사실은 비말 형태로 존재하다가 입자 접촉돼 형태로. 그렇죠. 예. 비말의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실만 가지고 공기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 뭐 가래나 이런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버스와 환경이 다른 환경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14번 환자가 보니까 평소에 건강이 그렇게 나쁜 환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나이도 지금 40대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좀 건강이 안 좋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감염이 쉽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감염이 됐고 슈퍼 보균자가 됐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가 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지도 않고 또 연령이 들었다고 해서 또 다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14번 환자가 상태가 비교적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아무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서 예. 우리는 나이가 젊으니까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또 건강 상태가 다른 동일한 연령대에 비해서 또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사망자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병을 앓고 있다가 그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지금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상황, 특별히 병을 앓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불안하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몸이 안 좋은 사람들만 결국에는 치사율만 높은 그런 병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망으로 이룰 수 있는 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나이만 많다고 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치명적이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중에서도 폐질환이라든지 콩팥질환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심각한 질환이 아니고서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 꼭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보조적 치료수단을 투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네. 언제나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14번 환자한테서 그냥 발견된 정도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동희 차장. 네. 어쨌든 지금 퇴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최초 환자인 1번 환자를 간호하다가 같이 감염이 됐던 1번 환자의 부인이 최근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분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지금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그 5번, 7번, 네. 그리고 33번 네. 이런 환자들은 지금 상태가 대단히 호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참 다행인데 설 교수님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짚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되면은 네. 바이러스가 몸에서 싹 사라진 건가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야 퇴원 조치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예. 완전히 일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퇴원 조치가 가능하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분들이 이렇게 퇴원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몸에 충분한 항체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분들은 이제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마 평생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바이러스 측면에서는 훨씬 더 건강한 분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지역사회에서 재감염의 걱정이나 전파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몸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다 어디 간 거죠?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몸이 결국 이겨내어서 그 바이러스를 네. 퇴치한 것입니다. 퇴치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수단이 도움을 줘서 퇴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몸이 그 바이러스를 퇴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재발할 가능성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옮길 가능성 제로다. 제로입니다. 제로. 예, 완전 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이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 치료인지도 궁금해요. 이 독감이나 일반 폐렴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상당히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그런 독감이나 폐렴에 비해서 치료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나 다른 어떤 치료제가 있는 것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를 쓰면 되는데 또 폐렴 같은 데도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타미플루나 항생제 같은 직접적으로 넣는 게 없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금방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약은 지금 없지만 다른 치료를 통해서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치료가 되는 거다. 예.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약 예. 이거는 언제쯤 개발이 되는지 이거는 뭐 향후에 약은 앞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백신은 뭐 정부 투자가 있고 그러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도 걸리네요. 5년에서 7년이면
지금 당장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먼 뉴스로 들릴 텐데 어쨌든 예.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약이 개발되는 건 필요하다 예, 예.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동현 차장.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 어린이들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좀 침투하지 않는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발병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4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이 메르스에 감염된 비율은 전체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비율을 13명이 걸려서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 통계적으로도 낮은 수치를 보여왔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24살 여성이거든요. 네. 그 정도일 정도로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걸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평택 그 성모병원에서는 43살 아버지 그리고 39살 엄마가 실제로는 입원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갔다가 이 부모는 걸리고 정작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고 바른 지인 그 영국이나 미국에는 물론 뭐 제대로 다 차단을 했습니다만 외국에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사회적 감염 사례가 없어요. 이게 묘하게 이제 병원 내 감염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난 2월 달에 그 외국 학계에서도 이 메르스 병은 병원 내 감염이니까 병원을 차단해야 된다. 사회적 감염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메르스의 정통한 의학자들이 다 일치해서 내놓은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워낙 이게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니까 지금 사회적 감염을 큰 걱정을 하는데 어떻든 다음 주가 지금 정부가 고비라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 사회적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과 공포는 좀 수그러들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해보니까 치료제는 이게 제약업계라든가 이런 데서요. 환자가 거의 그 몇십만 명을 넘어서 백만 명이 넘지 않으면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는다 그래요.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국가가, 특정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고 백신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렇죠.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병이 무서운 병이니까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건 뭐 어떤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 교수님, 네. 이동희 차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준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14세 이하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현상 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또 우리가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문병차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한테는 예외적인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전염이 안 될 거다 이렇게 꼭 결정적으로 생각하기 예,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이가 감염이 되는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네. 방비를 하는 게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이쪽에서도 지금 드디어 이제 휴업 결정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이렇게 휴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반영이 돼서 그런 결정에 반영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치사율도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죠. 치사율이 44%에 달한다. 사우디에서 44%에 달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짚어드리긴 했지만 이동희 차장. 네. 실제로 이거는 근데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통계는 반영이 안 된 수치여서 조금 부풀려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확진 환자. 의료기관을 통해서 확진된 그런 환자들 숫자만 파악을 해보니까 930명이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했던 440명 이렇게 계산을 하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44% 정도가 나온 것인데요. 독일 의료진에서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 이상 반응은 없었지만 들어왔다가 나간 메르스균이 들어왔다 나간 그런 환자들이 15명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 인구 2700만에 대입을 해보면 전체 4만 명 이상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4만 명 중에서 447명이 숨졌다면 예. 고작 1.1% 그러니까 폐렴 치사율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위험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 교수님. 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지금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무증상 감염이라 그래요. 무증상 감염. 예, 예. 그러니까 예. 내가 건강해서 바이러스가 침입은 했는데 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를 해서 나는 전혀 감염 상태를 못 느끼고 발병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1.1%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분모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는 감염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자연치유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예. 발병 안 하는 자연치유자들도 많다고 하는 점을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오히려 적이 될 수 있고 우리 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고 있어요, 내수가. 그래서 이런 과도한 공포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치사율에 대해서도 좀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좀 강조해서 재차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국무총리가 오늘 기자회견할 때 이런 부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독감 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은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합니다. 예. 설 교수님. 네. 지금 저 얘기대로, 최경환 부총리 얘기대로 공기 전용 안 된다. 네. 그죠?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수칙만 지키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확실히 맞는 건가요? 공기 전염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제가 좀 권하기를 공기 전염이 혹시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원직 변호사님. 예. 예.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까 내놨었는데, 말씀을 좀 하실 기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환자가 있었던 아파트 동을 공개를 하고, 다니는 초등학교를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다. 의사가 그걸 공개를 하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요. 네. 예, 그건 개인 환자의 그 정보를 공개한 거니까 공개한 것이니까 처벌받는데 성남시장은 이제 처벌은 받지 않겠죠. 받지 않지만 과연 그 성남시장이 저렇게 해서 그 저 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공포심을 그 불러일으키고 저기 해당 환자가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해당 그 환자가 다니는 그 환자의 가족이 다니는 초등학교 예. 학생들에게 오히려 공포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런 것은 나는 좀 행정 그 중앙행정당국에 맡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반 지자체장이 저렇게 다 나선다면 이 환자 가족이 가령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 가족의 그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 상당 부분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나왔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야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지도자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야지 지금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해봐야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더 키운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